할머니의 갈비찜이 있겠습니다. 갈비찜을 정통으로 요리하시는 스타일. 전 세계 1등 할게요. 죄송하지만. 야, 이건 진짜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 자, 오늘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했다면 100만뷰예요. 가스샷 요리사 오늘 시어머니의 갈비찜이 있겠습니다. 아, 난 와이프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지. 어느 타이밍에?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봤어요. 참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완이가 4년째인데도 변하지 않고 초심일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모습. 하잖아, 4년인데.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약간 지금 목소리가 요즘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여러분 쉰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조금 심란하긴 한데 여튼 조금의 힘을 빼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저희 집 인테리어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언제 갈비찜 해주시냐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통으로 요리하시는 스타일. 그래서 정말 드셔보신 분들은 약간 지금 엄마 빠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갈비찜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진짜 맛있어. 갈비찜은 이거는 아 지금 여러분 미안해. 갈비찜을 저희가 안 했던 이유가 사실은 재료도 그렇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간단한 요리만 해도 오늘은 정통 갈비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 재료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 좀 드려야지. 아 맞다,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리 할머니 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가 하는 요리 오늘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역시 어머니인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요리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댓글도 좀 봤는데 눈물도 났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평생 누구한테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정성을 다 들여서 댓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은 사랑해요. 댓글을 엄청 사랑해요. 그럼 제가 일단 재료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표고버섯, 밤, 양파, 당근, 무도 들어가요. 무. 은행, 대추, 그리고 키위, 설탕. 이거는 저는 이제 깐 밤을 그냥 샀어요. 이게 다듬기가 귀찮아서. 이 은행도 그냥 시키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이런 거 없어도 된다 하셨는데 오늘은 정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탕은 흑설탕을 쓰시는 이유가? 하얀은 먹음직스럽지가 않겠지. 이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데 나는 이제 집에 살 때는 이걸 쓰지는 않지. 아,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흑설탕이 없는데 하면 그냥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조청 같은 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갈비를 제가 이제 어머니가 2kg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핏물을 좀 빼놓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핏물 빼는 게 뭐지 했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물에 담그시면 돼. 핏물을 잘 빼는 게 관건이에요. 아, 핏물.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뼈에서 불순물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2시간 되니까 이렇게 핏물이 빠졌잖아요. 뼈 있는 뼈가루를 왜 그러냐면 기계로 쓰기 때문에 이 뼈가루가 여기도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을 담근 다음에 물로 헹구시면 돼요. 하나하나. 근데 물을 조금 이제 올려놔야 될 거야. 물을 그럼 몇 리터? 몇 리터? 한 1리터만. 1리터 정도? 딱 이게 사실 이제 숫자가 나와. 이 우리 정수기가 1리터 딱 나와. 우리가 용량을 딱 할 수가 있어요. 보면. 1리터 딱.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 소화통 하나 만들어드리자. 우리 어머니가 커피를 원래 안 드셨다가 요즘에 가방 커피 있잖아. 그거를 얼음 싹 넣어서 그거 드시는 걸로 지금 소화킹을 얻으셨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빠 이건 끓여요. 이제 1리터는 일단 끓일게요. 물 1리터. 물 어머니가 500을 조금 더 넣으라고 해서 500. 500. 아, 오케이. 정수 500. 아, 오케이. 엘리도 물 먹고 파? 그럼 줄 쓰세요. 아빠 볼에 뽀뽀만 해주면 안 돼? 엄마 뒤로 줄 쓰세요. 이 온수도 조절이 다 돼. 100도. 100도 정도 해서 조금만 해가지고 살짝 녹인 다음에 얼음 넣을게. 먹으면서 할래? 아, 나 이거 먹고 싶긴 한데 이거 사실 좀 나한테 위험할 것 같고 나는 좀 이따 내가 일단 갈비를 먹고 아빠, 먹을게. 얼음 좀 뽑아주세요. 엘리 여기다 물 줄까? 물 여기다 줘? 엘리 거야. 엘리가 하세요. 엘리 가해. 아이고 잘하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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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한 번 더. 멈춰 제발 멈춰줘. 오케이. 엘리야 아빠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아빠 볼에 뽀뽀 한 번만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뽀뽀 받는 거지 뭐. 어이구 시원해. 어이 잘 먹네. 우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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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하나 해드리고 편안하게 드시면서 하시라고 싹 한 잔 타드립니다.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효도 이효.
멋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커트도 잘 타요.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좋아, 좋아. 누가 왔어? 지금? 어머, 누가? 이 엉덩이 이건 누구지? 아, 물 마시러 왔어. 그래, 물 한 잔 마셔. 그래도 광고 잘하네. 계속 왔다 갔다 물 마시고 잘하네. 아니, 물 맛이 좋더라고. 자, 그럼 이제 물을 끓이고. 물이 이제 퍽퍽 끓여야 돼요. 그냥 찬 거에서 끓이게 되면 속에 육수가 다 빠져나와버렸어. 아. 그래서 갈비는 꼭 끓이는 물에도 한꺼번에 넣게 되면 물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개씩 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안 떨어지겠죠? 한번 데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순물도 빠져나오고. 우리가 왜 닭볶음탕 할 때도 사실 물에 한번 데치잖아요. 근데 닭볶음탕 때는 뭐 청아를 안 샀는데 소주는 있어. 이제 갈비를 할 때는 한번 청아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맛이 은은하고 더 고급스러워. 내가 청아 사올까? 아, 됐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됐습니다. 이제 여기로 오셔서 보시면 지금 현재 불순물이 많이 나왔죠? 불순물이. 그러면 이거를 잠깐 뚜껑을 좀 덮겠습니다. 물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씻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왔네. 근데 여러분, 이런 수고스러움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만큼의 그 맛. 아, 진짜 맛있어요. 순간만 해도. 이거는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인정. 가라. 갈비 아이스크림. 오, 다 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하게 되면 갈비가 맛이 없어요. 냄새가 나고. 이거는 현재 냄새를 빼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 찬물에 바로? 네, 바로. 오, 찬물에. 네, 오케이. 핏물만 다 빼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것만 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요. 고생 끝. 응, 고생 끝이야. 진짜. 이거 절대 다 익은 거 아닙니다. 갈비는 준비 완료. 이제 이게 이제 갈비가 너무 좀 두꺼우니까 그 결 반대로 한번 칼집을 넣겠습니다. 아, 칼집을. 그 양념 잘 스며들게. 그렇지. 보쌈집 할 때도 고기 삶을 때 엄마가 그렇지. 칼집 넣더라. 그렇지. 별대로 하면 되잖아. 별대로. 별대로 싸. 너무 또 칼집을 많이 넣으면 빠져버리니까 적당히 해서. 아니,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해도 되죠. 다시 넣겠습니다. 키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시는데 육질이 좀 부드러워지라고 키를 넣고 있습니다. 이거 키 갈 때 손 조심하셔야 돼요. 좀 숙성을 된 거를 좀 골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숙성이 안 되면 약간 떫은 맛이 나거든요. 좀 숙성이 된 것을 하게 되면 단 것이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단맛이. 다 못했다 하는데 위험하니까 제가 칼로 이렇게 해도 다 속에서 녹아요. 여기 물을 좀 주세요. 자, 1리터를 넣겠습니다. 거기다 넣으세요. 아, 1리터? 1리터, 네. 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불 켜. 네. 여기 이제 미림. 맛술. 이제 맛술. 2kg에 반컵 정도를 넣고 한 20분 정도 시간 알람 맞춰주세요. 아, 나 벌써 갈 곳을 잃고서 약간 좀 어렵네. 이게 배가 지금 냉동실에서 나왔던 배입니다. 여러분들을 새로 사셔서 한 2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파를 하나 다 넣나요? 하나를 다 넣어도 되는데 좀 많으면 좀 남길까요? 조금만 남겨볼까요? 자, 이제 갈아보세요. 물 조금 넣고. 자, 갈겠습니다. 이게 그냥 써도 되는데 이걸 그냥 쓰게 되면 정말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번잡스럽더라도 혹시 이런 주머니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짜시면 돼요. 꼭 짜서. 야, 이거를 보면 매일 명절마다 매번 하셨던 거예요? 항상 하는 거지. 언제 끓이네. 이제 뚜껑을 연 원인은 약간의 갈비의 그 특이한 그 냄새를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잠깐 열어놓으신 게 좋아요. 이거 하실 때 중간중간 핏물이 또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장은 한 컵을 넣게 되면 너무 짜요. 반 컵만 넣으세요. 진간장이네. 네, 진간장으로요. 반 컵만 넣겠습니다. 넣고 그리고 나서 국간장. 국간장을 좀 넣으면 그 갈비가 좀 담백해져요. 3분의 1. 한 두 숟가락 정도만. 3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매실청은 5분의 2.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 넣고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생강 있으면 좋은데 생강 있을까? 생강. 마늘은 한 두 수저 정도 넣겠습니다. 생강.
바람인 거.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단 걸 좋아하시잖아요. 물려서 원래 한 반큼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여기 황설탕. 큰일 날 뻔해요. 이 황설탕을 스푼. 하나, 두 스푼만. 이렇게 두 스푼만 하고. 물엿? 응, 물엿. 우리 물엿 안 쓰고 어머니 알룰로스 쓰는데. 알룰로스 쓰면 그것도 윤기 나는 거야? 그래, 그럼 그거 좋지. 여기는 좀 고급집니다. 우리 집 약간. 자, 반컵만 넣으시면 돼요. 이제 됐어요, 칼이. 됐어요? 네. 이거 이제 표고버섯은 이게 수용성이라 물을 먹으면 빨리 이게 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섞었습니다. 이걸 섞거든요. 좀 말하자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상해요. 약간 십자가처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유, 초보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양 잘한다니까. 음식을 잘해 지혜가. 훨씬 더 예뻐요. 나도 한번 해볼래. 야, 우리 많이 해보자. 나도. 살살살 칼질을 살살살 해. 옳지. 난리났어. 와니표 표고버섯 완전 언니 거, 어머니 거. 얼음이 떨어졌어, 방금. 이게 얼음 소음이 좀 덜해요. 겉은 때도 소음이 좀 덜해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정보 표시가 돼서 난 좋아, 이런 거. 이 깎는 과정은 뭐냐면 이제 이걸 음식을 끓이다 보면 여기 먼저 물러져요. 그럼 음식이 지저분해지겠죠? 무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넣어도 돼요. 맞아요. 많이 넣어도 돼요. 무나 요 당근 넣으시는 거는 그냥 본인 취향껏. 이걸 4등분을 해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해야 돼. 그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네,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무가 공기하고 접촉하는 순간 산화가 돼요, 무는. 이 무를 쓰실 때는 반드시 요리하기 직전에 하셔야 돼요. 그러나면 나중에 이 무 맛이 써져요. 대파 한 대만 있으면. 대파? 예. 왜냐면 대파가 소고기의 그 비린내 그런 거를 대파가 잡아요. 자,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한쪽. 예, 이렇게 두 대 좀. 이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머리죠. 저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어머니, 요거는. 이거 볶는 과정. 요거는 사실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또 정통 방식이다 보니까 어머니 진짜 보여주실 텐데. 집에 굵은 소금이 준비가 안 됐으면 꼭소금도 써도 됩니다. 이거를 약간만 넣으세요.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여기다가 넣어요. 이렇게. 이 불에다가 이렇게 살살 하면서 이제. 껍질째 익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 벗겨져요.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금방 벗겨져요. 진짜 신기하다. 금방 벗겨져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하고 식용유를 넣으면 이거 먹어봐. 이게 다 볶으니까 맛있는데. 이거는 그럼 익혀서 먹는 거 센 거로 나한테 7알이나 8알 정도 먹는 게 좋대. 소금을 살짝 뿌리려고 돼. 거기로 돼 있어? 너무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물을 따라내야 돼요. 자, 조심히 따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따라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양념. 왜냐하면 간장 양념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염분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고기가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는 간장 양념은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 양념을 이렇게 붓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하루 저녁에 먼저 해가지고 김치냉장고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빼면 기름이 그 기름만 그러면 갈비가 굉장히 담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은 불순물 플러스 기름이 많잖아요. 이렇게 면보에다가 지금 기름과 이런 불순물들을 필터링하고자 이렇게 버린 줄 알았더니 이걸 다시 넣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간장을 그냥 간장 넣어서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이렇다는 것은 알고 계셔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쉬운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한 데다가 간장 부으신 다음에 다 된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름이 싹 올라와. 그러면 다음날 딱 건지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정통 방식으로. 이 육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육수를 다시 넣어.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끓이면 돼요. 이제 끓이면 돼요. 한 30분 정도는 끓여야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물이 많이 써서 저거를 10분 정도 있다가 저거를 넣을게요. 지금 현재 끓고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도 넣고. 와니버섯. 이거는 우리 예쁜 지혜님이 하신 거고,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넣고 대추를 넣겠습니다. 이거를 넣고는 여기다가
이제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분 좀 해놔도. 은행은 언제 넣어요, 어머니? 네, 은행은 지금 넣지 말고 밤하고 조금 이따 같이 넣을 거예요. 밤은 빨리 넣으면 확 커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물에다 좀 담가 놓습니다. 담그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갈벼 놓으니까. 아, 그럼 우리 이왕이면 정수기 물에 담가 놓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갈비찜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보답하는 의미이자 무알콜 모히또를 만들 텐데 모히또가 어머니 맛있죠? 맛있죠. 우리는 안달기에서 탄산수로 만들 거야. 갈비찜과 모히또의 콜라보레이션인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좀 생소한 재료라 그렇지 애플민트 있죠 요거. 요거 요즘에 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민트랑 라임 식소다를 뿌릴게요. 막 뿌려 그냥 넉넉하게.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쉬워. 이거를 그냥 다 으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 이거 봐야 돼요. 이렇게는 내가 할 수 있겠어. 이거 다야. 아,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안 달면 사실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단 거 안 달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맛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맛이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조금 있는 거죠. 이거야. 이거야? 아 그래? 다 넣어 그냥 왜 뭐 다 넣어 다 넣고 뭐. 솔직히 다이어트가 뭐고 여러분 이왕이면 맛있게 먹읍시다. 그럼 이게 비율이 어렵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니까 100% 사이다는 아니다. 하프하프 1:1로 해가지고 섞었거든요. 이왕이면 제로 사이다 이런 거 없나? 그런 거 넣으면 되겠다. 아 딱 좋아. 딱 좋아. 어머니 이제 얼음을 넣을 텐데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정수기 아까부터 보셨겠지만 크기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원래 얼음 정수기 들어가 보니 이만큼 커지는데 이게 사이즈도 사실 작고 이 안에 이제 얼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 사실 이제 여름에 무조건 많이 필요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오면 막 얼음 막 조달하게 딸리고 그래서 막 편의점 가서 사오고 이러는데 이거 한 50명까지 커버 가능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빠른 재빙이 돼서 한 11분 안에 또 얼음을 올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신 게 아까 얼음 되게 예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얼음이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소리가 괜찮아요. 이 정도 갖고 이제 얼음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맛있겠다. 엄마들을 위한 모히또. 아 예뻐요. 어머니. 예뻐요. 딱 손에 쥐니까 대접 받는 느낌.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그치 개운하게 안 달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정리 해봤어. 자 이게 정수알인데 사실은 이게 2024년형으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컵으로 해놨어요. 저는 왜 반컵 하냐면 차가운 물, 정수물 반반 먹거든요. 그렇게 해놨고 온수도 보면 100도, 85도 이렇게 옵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100도 말고 한번 이제 45도 이렇게 거의 설정을 해놓고 일단 심플해서 좋고 버튼 누를 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커버된 소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소리에 민감하니까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예. 얘는 지금 와이파이가 돼 있잖아. 너무 신기한 게 이게 핸드폰 앱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 가족이 먹은 물 양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제어를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소리 모드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더 작아지고 5도 사이로 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럼 얘 분유할 때도 되게 좋겠다. 그치. 요즘에 진짜 살기 좋아요. 시간이 다 돼서 밤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도 이제 조금만 해서 우선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을 덮고 10분입니다. 이거 10분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아까는 몰랐는데 여러분 감동이 와. 그래서 우리 시댁 가면 내가 항상 좋았던 게 먹으라고 이런 걸 해놨다는 그게 약간 대접받는 느낌? 그 대접이지. 그게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희 집에 약간 타워같이 있는 거 좀 예쁘다고 많이들 해주신데 저 우리 방탄 BTS 광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밖에 여기 밖에 보셨죠? 엄청 큰 거 엄청 네. 큰 거. 근데 이제 이게 주방에도 있어. 이게 냄새 음식 냄새 이런 거 많을 때나 그리고 또 미세먼지 있고 이럴 때 그냥 싹 돌려주면 냄새 싹 잡아주니까 저 이렇게 해놓으면 냄새 싹 없어져. 얘가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움직여 알아서. 움직여. 좋아 예뻐요. 완전. 디자인도 좋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팔을 갔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뚜껑 닫고 10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엘리도 먹고 있어. 엘리도 먹고 있네. 나 먹을까요?
우리 딸이 다 먹었네 거의. 오, 잘 먹네. 오, 잘 먹네. 아유,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마워, 테리야. 테리랑 나랑 리액션 잘했고 너무 행복해하지. 머리도 한 잔을 넣고 앉아있으면 소화. 다 먹었어? 또 줄까? 빨리 이거 먼저 먹어. 물을 한번 먹어봐. 물을 한번 먹어. 오, 아침 더위가 식어졌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찍어줘. 애 찍어주세요, 빨리. 네, 또 찍어주라는 것도 다 하네. 아빠! 응? 진짜 맛있다. 얘는 생전이 해줘도 집에서 리액션이 없었어요. 오빠, 리액션 플리즈. 뭐야, 우리 딸 빨간 김치 먹었어? 와, 세상에, 언니네. 너 빨간 김치 먹어? 애니도? 너 매워. 밥이랑 같이. 그렇지. 먹을 줄 아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진짜 빨간 걸 먹는다고? 엘리야. 물 좀 차려. 물 마셔. 빨리 물 마셔. 맥자. 빨리 물 달래.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하면서 물 먹네. 나 물 먼저. 엘리 또 좀. 어머, 얘네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얘 지금 두 돌 지났습니다. 두 돌 지났는데 무할성 모히또랑 김치 먹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밥 먹을 때 약간 배틀 붙이면 잘 먹긴 해요. 어머니 갈비찜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됐어? 끝났어? 아, 응.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이제 됐네. 네, 마지막으로 활용 잠자. 네, 참기름을 한 번, 두 번. 네, 두 번만 돌리시고. 네, 됐어.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식해 보시지요. 네. 네. 드세요. 어머니 먼저 시식을 해보시고. 네. 네. 맛있다. 와, 대박. 대박이야? 약간 좀 싱겁지? 아니? 괜찮아. 와, 이 맛이야, 이 맛. 야, 이건 진짜 그냥 먹기 너무 아깝다.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전 세계 1등 할게요, 죄송하지만. 인생 갈비찜입니다. 녹네, 녹아. 녹지? 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 레시피대로 하면 우리 주부님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대만 갔다 왔잖아. 더 사랑하고 있어, 사실. 어머니 버섯을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네. 버섯도 엄청 맛있어. 야, 너는 좀 먹고 가야. 뭐 만난다. 이거 진짜 장난이지.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공주 냉정해. 버섯을 한번 먹어줄래? 바로 때려 넣어야 돼. 때려 넣어야 돼. 여러분 정말 밑장 간장원이는 회는 끝나고 이제 항상 스프와 같이 먹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정신을 잃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카메라 안 찍고 있어. 아, 너무 뿌듯하고 이성을 밥봉이 들고 난리 났어. 우리 뭐 강원 밥봉이 들고 난리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제일 뿌듯해 하신 것 같아요. 그치? 너무 맛있게. 예. 그럼 우리 관심 여러분들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정말 맛은 100% 보장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엘리야 밉자는 관동안 한번 열러봐 할 사람 언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웃으면서 알림 설정 플리즈 손가락 찡